가슴을 잘 모아주지 않으면 가슴골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는 흉곽의 구조상 보형물이 양쪽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잘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 가슴골이 예쁘게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P브라나 골프브라를 이용해서 주무실 때 입으실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본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가슴골을 잘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은 가슴막대 수술 이후에 착용하시는 브레이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최소 1년까지는 어떤 브라를 언제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왔는데요. 치료를 보러 오실 때도 제가 매번 매주 볼 때마다 현재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고 초음파 소견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는 A브라를, 밤에는 B브라를 입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이제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브라가 더 좋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수술 후에 착용을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브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술 직후에 입는 브라입니다. 사실 수술 전에 갖고 계신 브라는 수술 후에는 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브라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저에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술 후에 딱 맞는 사이즈로 집업으로 되어 있어서 입거나 벗기 편한 브라로 두 개를 직접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보정 속옷을 입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 수술을 했을 때 밑선의 조직이 약한 경우 아니면 좌우의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좌우의 밑선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스포츠 브라를 입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가슴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을 수 있도록 스포츠 브라가 아래를 받쳐주고 윗밴드를 추가로 착용함으로써 위아래 움직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첫 주에는 제가 입혀드린 대로 잘 착용을 하시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셔서 제가 초음파를 봐드리고 사진 촬영을 같이 보면서 어떤 브라를 어떻게 계속 입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3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집업 브라를 불편하게 입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줘야 되면 스포츠 브라를 계속 입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편한 브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3주에서 4주 정도 되었을 때 추천드리는 브라는 비너스에서 나온 VPD라는 브라와 컴포트랩에서 나온 골프 브라라는 브라입니다. 두 가지는 컵 모양이 전체적으로 가슴을 잘 감싸주고 있고 밑선 부분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브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포츠 브라로 사용될 수 있는 브라인데요. 일상생활에 이런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미디엄 서포트 스포츠 브라를 입는 이유는 가슴에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 보형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너무 넓은 가슴방이 형성되어서 누웠을 때 가슴골이 너무 벌어지거나 섰을 때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막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브라를 잘 착용하신 경우에 만약에 가슴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거나 아래쪽으로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MFL에서 나온 비무네라는 브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라는 몰드형 브라이기 때문에 와이어 브라가 아니지만 와이어 브라처럼 가슴 아래쪽을 잘 잡아주고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브라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브라를 입게 되면 가슴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에게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경과가 빨리 좋아지셔서 3주 정도 되면 좀 편한 브라를 입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편한 브라는 노와이어 브라를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와이어가 들어있는 브라를 착용하시게 되면 와이어 모양에 맞춰서 가슴이 뾰족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슴 모양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이어 브라 입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추천해드리는 브랜드는 캘빈 클라인에서 나온 이렇게 밑에 밴드가 두꺼운 형태의 브라 또는 코데스 컴바인에서 나온 아래 이렇게 로고가 들어있는 밴드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 노와이어 브라를 주로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레이스가 많이 있고 브라의 아래 밑 밴드가 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얇은 브라렛 타입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브라의 모양은 예쁘고 착용감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가슴 아래를 잡아주는 기능은 비교적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약간은 아래쪽에 밴드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슴의 아래쪽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한 브라를 입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슴을 잘 서포트해 주면서도 너무 가슴을 타이트하게 밀지 않는 브라를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무실 때는 좀 편한 브라를 입는 경우가 나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슴골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브라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안쪽으로 모아주지 않아서 가슴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주무실 때는 슬림리스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유니클로에 있는 와이어리스 브라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브라는 효재가 중간에 이렇게 피부가 눌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 없이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브라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컴포트랩에서 나온 쉬는 날 브라렛이라고 하는 형태도 굉장히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라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슴골이 넓은 경우에 제가 수술로 가슴골을 안쪽을 많이 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가슴을 잘 모아주지 않으면 가슴골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는 흉곽의 구조상 보형물이 양쪽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잘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 가슴골이 예쁘게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VP 브라나 골프 브라를 이용해서 주무실 때 입으실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본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가슴골을 잘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억지로 가슴을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간혹 가다가 흉골의 간격이 아주 넓고 근육의 탄성이 높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근육의 작용으로 좌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의 주무실 때만 입을 수 있고 가슴을 모아줄 수 있는 형태의 수면 브라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와키브라에서 나온 수면 브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감이 좋고 주무실 때 입을 수 있는 브라는 아래 밑선을 잡는 기능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실 때만 입으시고 낮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빠르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 많이 흔들리거나 많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 서포트 브라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러닝용 브라, 굉장히 타이트한 스포츠 브라를 입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컴포트랩에서 나온 울트라 서포트 스포츠 브라입니다. 형태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을 때 가슴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라인데요. 만약에 수술 후 가슴이 아주 크다면 사이즈가 좀 더 다양하게 돼 있고 좀 더 타이트한 브라를 입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쇼크 업서버에서 나온 런브라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 브라는 신축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몸에 딱 맞는 형태로 잘 구매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함이 많거나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꼭 잘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잘 맞는 브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흉골 밑밴드 부분이 손가락이 두 개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밑밴드가 타이트하게 가슴 아래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컵 부분은 너무 눌려서 자국이 심하게 남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답답하기 때문에 밑에 밴드는 둘레가 너무 넉넉하고 헐렁한 브라를 사시고 컵 사이즈는 작은 걸 사기 때문에 컵이 눌리는 형태의 잘못된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밴드는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 컵은 약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형태의 사이즈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기별로 또 상태별로 낮이나 밤에 나눠서 어떤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은지 실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브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